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사 오늘 이제 첫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정관사랑 부정관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사 생략하고 위치하고 반복 같은 것들 이거 한번 나눠서 봐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책맨 처음에 봐주시면은 이제 관사의 생략 먼저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관사의 생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 굉장히 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관사의 생략에 대한 얘기요.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우선은 중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볼 거거든요. 중요한 것들 빼고 이제 제외하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 참고를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이 수업 자체 내에서 나오는 애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관사의 생략 먼저 가장 중요한 거 호칭이나 가족 관계를 나타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Father is looking for you. 예제 한번 봐봅시다. 자, father. 아버지죠, 그죠? 아버지는 뭐 자기한테 아버지 한 명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on 뭐 이런 애들 그죠? 어나 더 같은 애를 붙여갖고 a father, a the father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내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가족관계 나타날 때는 굳이 써주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존이라는 애가 지금 나왔는데 의미상으로 얘는 뭐죠? 아버지가 널 찾고 있어, 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였던 뭐 그런 주어로 쓰였다, 목적으로 쓰였다, 보호로 쓰였다, 뭐 이런 애들 거는 약간 좀 달라 보이죠. 얘는 이제 혹격이라고 불러서 혹격이라고 해서 이제 누군가를 이렇게 부르는, 그죠? 부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혹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요. 누구를 호칭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도 이렇게 호칭한다, 호칭한다, 그다음에 가족관계를 나타낸다. 이럴 경우에는 어나 더, 그죠? 부정관사, 정관사 붙이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 운동, 경기, 병합과 계절. 요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사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운동, 경기를 나타낼 때,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질병이 될 겁니다. 질병, 그 다음에 어떤 학과 같은 것들을 나타낼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나 더 같은 애들, 그죠? 이런 정관사, 부정관사 붙여놓고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오는 예제를 봐보시면은 breakfast is ready라고 했죠. 자, breakfast. 식사죠, 식사. 식사인데 앞에 어나 더 붙어 있지 않죠? 그죠? 굳이 a breakfast, the breakfast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breakfast is ready. 그냥 breakfast라고 쓴다라는 거. 그다음에 뒤에 거 can you play baseball 얘기했을 때 베이스볼이 지금 뭐죠? 운동 경기가 되겠죠? 그죠? 야구란 뜻이니까요. 자, 당신은 야구를 할수 있습니까?라고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경기의 앞에는 어나 더 붙이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A baseball, the baseball 이 형태로 쓰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can you play baseball 형태로 그냥 써주는 게 옳겠다. 그 다음 거 she died of cancer라는 애 한번 봐볼까요? 그녀는 죽었다. died of 몸으로 죽었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이걸로 죽은 거죠? cancer는 뭐죠? 암이죠. 암. 그렇죠? 암인데 암 자체는 질병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죠? the라는 애를 붙이지 않습니다. 어나 더 이런 애를 붙이지 않고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 거, he is good at history라는 애가 나왔어요. be good at 먼저 봐볼게요. be good at이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be good at 하면은 얘는 뭐뭐를 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뭐를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뭐를 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뭐뭐를 잘하다. 잘해서 뭐뭐를 잘하는 거죠. 그가 잘합니다. 뭘 잘하죠? history를 잘한대요. 자, 역사를 잘한다. 여기서 역사는 뭐가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역사의 의미가 아니라 무슨 역사가 될 거예요? 역사 과목이 되겠죠. 역사 과목, 그죠? 이 역사 과목을 나타내 줄 경우, 그죠? 역사 과목을 나타내 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나 더 같은 애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장소, 가구 같은 애들이 목적을 나타낼 때, 이게 뭔 소리야? 건물이나 장소, 가구가 무슨 목적을 나타내? 한번 봐볼게요. You'd better go to bed now. 자, 헤드베러의 축약형입니다. 헤드베러. 헤드베러 하면은 뭐뭐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뭐뭐 하는 게더 낫다.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게 낫죠? go to bed. 자, 침대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자, 이게 이 문장이 지금 의미상으로 침대에 가라는 의미인가요? 침대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죠? 자라는 얘기 아닌가요? 자라는 얘기. 그죠?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자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얘기요. 그 반면에 그 뒤에 문장 한번 봐볼게요. Do not sit on the bed. 여기서는 베드에 침대에 앉지 마라. 여기에서는 이 베드는 자다라는 의미로 쓰였나요?
자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았죠. 그죠? 자다라는 의미, 자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침대라는 가구에 앉지 마라. 그냥 일반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쓰이는 애들이, 투 베드라는 애하고, 그 다음에 뭐, 언더베드 정도가 될것 같은데, 얘네들이 의미가 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는 자다라는 어떤 베드의 목적이 되겠죠. 그죠? 침대의 목적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뒤에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침대에 대한 가구, 그죠? 가구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그 가구 자체가 자는 목적으로 지금 의미가 쓰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더를 쓰지 않는 거고요. 언더베드에서는요, 말 그대로 이제 가구, 여러분 침대라는 거, 여러분 방 안에 있는 침대가 되겠죠. 그방 안에 있는 침대 자체를 놓고 말하는, 그 가구를 자체를 놓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덜을 붙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밑에 것도 한번 봐볼게요. They go to church on Sundays. 자, Sundays 한거 보니까, 일요일마다가 될것 같아요. 그죠? 일요일 되면은, 처치를 간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He visited the church yesterday. 얘는, 어제, 교회를 갔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위에 거보다 좀더더 어렵죠. 여기서는 이제 church라는 애들이 똑같이, 둘다 똑같이 교회 가다라는 의미 같은데, 왜 앞에는 그냥 church, 뒤에는 더 church일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They go to church on Sunday라고 했을 경우는 매 주마다, 그죠? 일요일마다 간다라는 얘기인데, 일요일마다 뭐 하러 가는 걸까요? 예배 보러 가겠죠. 그죠? 예배를 보러 갈 겁니다. 자, 예배 보러 갈 경우에는 의미 자체가, 그죠? 이 철치가,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배를 드리러 가다. 이런 의미로, 철치, go to church 자체, 그죠? 철치에 간다라는 의미가 지금 그 철치에 가는 목적을 은연중에 말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he visited church yesterday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제 그냥 한번 그냥 간 거죠. 그 교회에 그냥 한번 간 거야. 그 교회에 갔다라는 얘기는 교회 예배 보러 갔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기보다는 그 건물을, 그랬으면 이제 비지트라는 말을 안 했겠죠. 방문했다라는 말을 안 했겠죠. 그죠? 그 교회를 방문했다라는 얘기는 건물에 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건물 자체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앞에 거는 말 그대로 건물을 갔다라는 의미보다는 그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의미가 좀더더큰 거고요. 이 뒤에 거 같은 경우에는 비지트라는 의미가 나왔기 때문에 방문의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더 철시 자체가 건물에 대한 얘기. 건물에 대한 얘기로 쓰이는 게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럴 경우에 더쓸수 있고 더는 안쓸수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더또 봐봐야 될게 생략에 대한 얘기가 또더 있는데, 지금 뭐 by 플러스 명사, on 플러스 명사 나오는데 얘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by 명사, on 명사 이런 애들이 교통수단 같은 것들을 나타낼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또 덜을 쓰지 않습니다. 붙이지 않아요. 얘 밑에 거 한번 봐볼까요? He came here by car라고 했을 때 자동차 타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차 타고 우리는 이곳에 왔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차 타고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by the car 형태로 더라는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Tomorrow, 내일, she is going to Texas. 텍사스에 그녀가 갈 것이다. 뭐를 타고요? 바이 플레인, 비행기 타고, 그죠? 마찬가지로 비행기 타고라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바이 플레인이지 바이 더 플레인, 바이 어 플레인 뭐 이런 형태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they wanted to go back home on foot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얘는 또그 얘기랑은 약간 틀리죠. 앞에 위에 나온 애랑은 약간 좀 틀려요. by foot이 아니라 on foot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on foot. 자, on foot이라는 애는 걸어서라는 의미가 돼요. 자, 교통수단이긴 한데 마찬가지죠. 그 위에 거 car, plane, 뭐그 외에도 뭐 by 버스, by 택시 뭐 해서 교통수단 나타내줄 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 어떤 말 그대로 수단을 나타낼 경우에는 by를 쓰지만 자기 스스로 걸어서라는 의미를 쓸 경우에는 전체 다 by 쓰지 않고요, on이라는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것 정도들은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통수단은 by, 걸어서 걸었다라는 의미로 갈 경우에는 on을 쓴다라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있습니다. 신분과 관직을 나타낼 경우에 그때도 어나 더 같은 애들을 쓰지 않습니다. 동격이나 뭐 보어라고 나왔는데, 보어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 그죠? 보어를 쓰이는 애들, 이럴 경우에 더 붙이지 않고요, 어나 더. 그다음에 동격이라는 얘기는 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것이라는 의미인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할게요. 자, he became president of a steel company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죠? 그가 뭐가 된 거죠?
present of state company가 됐어요. 그죠? became은 이형식 동사니까 얘가 SVC 형태가 되겠네요. 이렇게 SVC가 될 텐데, SVC 형태가 될 텐데, 이 SVC 형태가 됐을 때, President of a Steel Company, 철강회사의 뭐 회장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회장이라는 직급이죠, 직급. 직급을 나타낼 경우에, 그에 대해서 직급을 나타내 주는데, 그때 보호죠, 지금. 보호로 쓰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더 같은 애들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They selected Thomas Chairman of the club. 이런 애, 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토마스 자체는 누구, 뭐죠? 토마스가? Chairman of the club이 되겠죠. 그 클럽의 회장이라는 의미로 좀 쓰였네요. Chairman은 뭐, President랑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나, 더 같은 애들 붙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외워주셔야 될 애들이 있어요. Side by side, 그럼 hand in hand, 그럼 뭐, take place라고 해서, 관용적 용법으로 쓰여서요. 그냥, 얘네들 한번 봐보세요. Side by side에서 side도, 명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and in hand에서 hand도 다 명사가 될 거예요. 그죠? take place에서 place라는 애, 명사죠. 그런데 다 전부 다 더라는 애, 어나 더 같은 애들은 붙지 않고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외에,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서 140페이지에, hand in hand나 뭐 지금 써놓은 애들, 이런 애들 말고 또 여러 가지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주시고요. 얘네들과는 뭐, 얘네들 앞에는 어나 더 같은 애들 쓰지 않는다라는 거. 뭐 they are husband and wife 했을 경우에 the husband and the wife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외워두시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외워두시면 좀더더 쉽게 접근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사 이제 생략에 대한 부분 다 봐봤고요. 다음에 우리가 봐봐야 될 부분이 이제 위치가 되겠죠. 관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 자, 위치는 다른 거는 봐보실 필요 없고요. 148페이지의 내용에 나와 있는 거, 위치 형태, 어순이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어의 위치가 좀 이제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위치에 대한 것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how many quiet weather such what 요거 따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as how so to 따로 봐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how many quiet 이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 as how so to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라는 부정관사가 되겠죠. 이 부정관사들이 그 쓰이는 위치가 약간씩 좀 달라집니다. 앞에 있는 애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형명 이렇게 형태로 쓰이는데 만약에 as, how, so, to 요런 애들이 나왔을 경우는 형명이 아니라 형어명이죠, 그죠? 부정관사하고 형용사의 위치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위치가 바뀌어서 쓰입니다. 누구에 따라서? 앞에 나오는 애들에 따라서.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봐볼까요? It rested for half an hour. half 나왔어요. half 나왔다. 그 뒤에 on hour. 지금 형용사가 안 나왔네요. 그죠? 형용사 없이 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half가 나왔을 때는, 다음에 명사. 이 형태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것도. Many a man came to see it. Many 나오고요. 그죠? Many 나왔죠? 그 다음에 man 형태로. 그죠? 다음에 명사 쓰였다라는 거. 자, 근데 이 밑에 것들은 약간 틀립니다. It was rather. rather 똑같이 나왔죠? 이랬을 경우에 a cold day 나왔죠? 위에 문장들은 하고 명사 사이에 형용사가 없어요. 그죠? 맞죠? 형용사가 지금 없는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꼭 형용사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형용사는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 cold day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what이 나와서 하고 그죠? 하고 man 명사 사이에 럭키라는 형용사가 지금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형명,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형명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as, how, so, to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틀려진다는 얘기 한번 봐봅시다. as가 나왔어요, 그죠? as가 지금 앞에 나왔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다? great라는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 나오고, 그 다음에 musician이라는 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형어명이죠, 그죠? 마찬가지, 밑에 것도 to라는 애가 나와서 라지라는 형이 나왔고요, 형용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라는 애 나왔고, 룸이라는 명사 또 나왔다. 그래서 형어명이에요. 자, 그래서 half many quiet rather such what 하면은 얘네들은 형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as, how, so, to 이런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 형어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부정관사의 위치에 관한 얘기는 뭐 우선 148페이지의 그두 부분이 될것 같은데.
우선 이것만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거는 따로 봐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사의 반복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반복은 딴 거는 필요 없고요. 동일이나 동일한 산물일 경우에 대한 얘기가 될 거라는 거. 예제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A black and a blue car라고 했을 경우와 그 다음에 A black and blue car라고 했을 경우, 딴 나머지 그 뒤에 부분은 다 똑같죠. 똑같은데 뭐만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어라는 애가 위에 문장에서는 있는데, 밑에 문장에서는 어라는 애가 지금 없다라는 거, 그죠? 어라는 애가 지금 없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굉장히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A black and a blue car 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사를 이렇게 앞에도 하나 써주고 뒤에 것도 써주고 해서 반복을 해서 쓴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 뭐가 된다? 검은 차와 파란색 차라는 용어 쓰이게 되는 반면에, 어라는 애를 하나만 써주고 하나는 쓰지 않을 경우, 밑에 것처럼 A black and blue car, 그죠? A black and blue car 형태로 해서 어를 빼놓고 쓰면은 블랙과 블루가 하나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차긴 차인데 어떤 차야? 색깔이 검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차라는 얘기죠. 그죠? 뭐 검은색과 파란색이 다 있는 차는 뭐 별로 못 봐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블랙과 블루가 지금 똑같이 다한차 안에 있을 경우를 나타내 줄수 있다는 얘기가 됐죠. 자, 그래서 run fast라는 말은 뭐 지나가다는 뜻이 될 텐데, 내 차를 지나갔다, 그죠? 뭐 추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근데 위에 거는 관사가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인데, 그 의미가 두 대가 지나간 거가 되는 거고요. 어가 없을 경우에는 파란색이랑 검은색이 다 있는 차한 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런 관사가 반복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의미가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그죠? 이렇게 참 차이가 많이 날수 있기 때문에 관사의 반복에 관련해서 좀 자주,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사 반복까지 해서요, 오늘 할 부분, 관사의 생략에 대한 거, 유치에 대한 거, 그다음에 반복에 대한 부분은 다 봐봤고요. 관사 부분은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관사, 부정관사 의미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언제 쓰이는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관사 파트에서는. 그 외에 이제 생략하고 위치하고 반복 같은 애들은 이 관사가 쓰이는 용법에서 좀 독특한 애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제 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들만 여러분들 좀잘 생각해서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관사 마무리를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제 7장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대명사 파트 7장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7장 자체 대명사도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3강으로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